빅터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 LTQ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쉑터의 C4 아포칼립스, 뭐 워낙에 유명한 C4? 모델이죠. 네, C4? 네. 네, C4 아포칼립스. 네, 이 기타에서도 워낙 많이 했던 모델이고, 네,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현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도 분명히 사현인데, 다음 시간에는 거의 처음 본 사람들이 많. 네. 저도 처음 본 스펙 같은데 거의.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4현인데 5현을 가지고 있고요. 5현인데 줄이 네 개밖에 없어. 뭔 소리냐?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베이스가 있어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아포칼립스 4.5 스페셜.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C4 아포칼립스 일반 모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줄 그대로 미라레소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정가 198,000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정가 뭐 24만원짜리 이런 거 하고 오다가 갑자기 한 8배 정도 가격이 올라갔어요. 엄청 비싸게 느껴지네요. 갑자기. 네, 그렇죠. 할인가 1529,000원.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입니다. 전장 112.5cm. 여기 원래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110 나오는데 요 꼬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112.5가 나옵니다. 두께는 약 약간 저기 아치탑이 탑이 아치로 깎여 있거든요. 저 부분까지 했을 때 한 39, 약39 정도 나옵니다. 네, 12플랫 띠뚤레 74mm고요. 바디는 수원 패시네요. 탑 없이 수원 패시로 이렇게 아치 형태로 위에 깎아줬고요. 아래쪽에 나무 결이 잘 보이는 스루넥 방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넥은 메이플 패덕 멀티플라이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신 C넥이고요. 네. 이 패덕이 가운데를 이렇게 두 줄을 쫙 긋고 있습니다. 네, 지판은 에보니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시네드 그로버입니다. 너트 너비는 38mm 그라프텍 XL 블랙 터스크 너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은 406mm 16인치 반지름. 그리고 프렛은 24X 점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의 스케일 길이는 864mm. 네, 픽업은 쉑터 USA 아포칼립스 J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락성향이 도드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컨트롤이 약간 복잡한데요. 이게 원볼륨 원톤의 픽업 블렌더에다가 그리고 3웨이 그 시리즈 스플릿 패럴렐 픽업 스위치가 각각의 픽업마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저 위쪽에 있는 게 이제 픽업 블렌더예요. 그래서 뭐 이쪽 픽업을 쓸 것이냐 저쪽 픽업을 쓸 것이냐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그 3웨이 토글 스위치가 각각의 픽업마다 해당하는 건데 그쪽으로 하면은 이제 시리즈 직렬이에요. 직렬 연결 험버커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끝쪽으로 보내버리면은 이제 패럴렐이에요. 패럴렐. 그래서 두 개 다 들어오긴 하는데 병렬로 연결이 돼가지고 마치 액티브 패시브 전환하는 것처럼 힘이 싹 빠집니다. 가운데다 놓으면 스플릿인데요. 각각의 픽업마다 바깥쪽 게 스플릿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 픽업 같은 경우에는 더 프론트 쪽이 살아남고요. 리어 같은 경우에는 더 리어 쪽이 살아남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손으로 아주 알기 쉽게 잘 네. 네,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컨트롤이 조금 뭐 복잡하기는 한데 뭐 이해하시면은 오히려 다양한 톤을 좋아요. 만들어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브릿지는 쉑터 커스텀 하드테일 스트링 스루바디 브릿지입니다. 자,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자. 확실히 콜트보다 좀 무거운 편이지만 전 오늘 이걸 밀어붙이겠습니다. 3.32, 전 68. 3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길지어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동점이야. 3위. 와, 무승부네요. 1-8씩 차이 나요. 대박. 무승부. 1승 1무 1패입니다, 지금까지. 1승 1무 1패. 자, 좋아요. 자, 아주 좋아요. 자, 심하게 좋아요. 자. 네. 네. 1승 1무 1패. 오늘 이상하게 호각이네요. 사이 좋게 하나씩 하는 거죠. 네. 네. 이긴 줄 알았는데 또 아니야. 마지막에서 갈리겠지만.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볼륨 다 올리고 픽업은 우선 앞에 픽업부터 해 보겠습니다. 들어볼 게 많죠. 자, 이거 톤 다 올리고. 자, 이 상태에서 앞에 픽업입니다. 지금 중립 상태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지금 여기만 소리 나는 거죠. 네, 네, 네. 네. 자, 여기서 올리시죠. 네, 밸런스는 되게 좋네요. 아주. 네. 네. 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위에부터 네, 시리즈입니다. 직렬 연결. 액티브 느낌이 확 나요. 와, 밸런스 진짜 좋네요. 자, 뒤로 이제 좀 힘 빠진 느낌. 네, 패럴렐입니다.
되고 이제 뒤에 픽업. 자, 먼저 중립 요거. 네, 험버커긴 하지만 약간 맞아요. 재즈 픽업 같은 느낌도 살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리즈. 네, 패럴렐. 좋습니다. 자, 이제 중립 상태에서 엄청 뭐가 많이 나오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것만. 어우, 힘이 좋네요. 이제 진짜 들을 톤 맞네요. 어, 뒤에 것만. 좀 강한 락 성향이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굉장히 넓습니다. 레인지가 범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범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네. 재즈 그런 사운드까지 나왔으니까. 네, 앞에 것만 보면은 앞에 것만 뒤로 이제 그 패럴렐 밀면 네 그러네요. 하나는 스플릿, 하나는 패럴렐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자, 시리즈 패럴렐로도 섞을 수 있고요. 뒤에 걸 너무 조합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쫄깃한 소리 나는데 나는 네. 이건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좀 이렇게 좀 묵직하고 살짝 다크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본 톤 쭉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거 좀 약간 락 성향이 어쨌든 좀 있으니까 살짝 오버드라이브 깔아놓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크런치 박스. 어, 싱글 픽업이랑 진짜 확실히 먹는 게 틀리긴 틀리네요. TS9으로 한번 밟아볼까요? 와우. 네. 오버드라이브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적절합니다. 오. 네. 그러면 슬랩 한번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슬랩은 네, 조금 어떤 식으로 세팅을 조금 볼까요? 네, 바로 떠오르는 거는 이쪽 앞에 픽업을 좀 네, 맞아요. 시리즈로 놓은 시리즈로 놓고 그 놓은 게 네. 맞아요. 앞쪽에 프론트 쪽이 힘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어? 힘 있는 사운드. 뒤에 걸 패럴로 놓으면 또 쫄깃한 소리가 날까요? 어떻게? 재즈 베이스. 네. 뒤에 게 지금 시리즈죠? 네, 시리즈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걸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첨가하느냐 맞아요. 빼느냐 조절하실 수가 있을 맞아요.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좀 락 좀 이렇게 좀 받쳐주는 그런 노래로 미디엄 템포의 좀 락적인 성향을 네. 드러낼 수 있는 곡으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힘있게 쭉 빠져나오는 사운드가 아주 좋네요. 네, 아포칼립스 이렇게 C4 사운드 쭉 들어보셨고요. 시청자 조평 드리겠습니다. 네. 2191의 콜트베이스 GB74JJ 아주 좋은 악기였죠. 네. 팬더 재즈 FMT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이 베이스에 대포 물리고 다니면 점점점 베이스 시작하는 분들께는 연주하는 장르에 상관없이 최고의 구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줄평 시작하는 베이시스트를 위해. 네, 네 선물 보내드립니다. 펜더 재즈 FH 선생님. 네,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녹색 몬스터. 녹색 몬스터. 네. 알겠습니다. 네. 조합이 굉장히 풍성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락스앤드긴 하지만 네. 저는 락 페스티벌 다양한 밴드들이 많이 모였어요. 빵 터졌네요 갑자기. 네, 네. 죄송합니다. 네. 152만 9천원이요. 가격은 꽤 나가네요. 꽤 나가네요. 네. 네, 점수였다면 8.5입니다. 전 8.0입니다. 네, 사운드 좋았어요. 네, 픽업 가변성이 퀄리티. 좋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운드 퀄리티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충격적인 베이스가 이제 와요. 뭐 정말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네. C4 아포칼립스 E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좀 세계관 자체가 남다른 네, 5현이지만 4현이고 4현이지만 5현인 4.5현 다음 시간에 EX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